이제 출발합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지금 어디로 가죠? 토론토에 가지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지요. 갱말기입니다. 갱말. 보자마자 어제 시드니가 탔지. 어 맞아.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거기 딱 들어가서. 나는 그런 야경이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혹했지 집 볼 때. 그냥 아니 그 집이 좋긴 괜찮아. 그 집도 좋긴 좋아. 근데 좀 너무 좁았지. 좁아서 여기에 있는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. 근데 토론토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? 여보 오늘 옷이랑 어울린다. 티몰튼 커피가. 맛은 솔직히 가격 생각하면 뭐. 소주가 맛있어. 맛있다. 가볼까요? 나 중국에서 저런 거 봤는데 구름이 빌딩 옆으로 있는 거. 이거 3호선 매국여행인가? 맞아. 프라이머리다. 받아. 돈 낼 것 같은데? 근데 진짜 감사하다. 정연 지연이를 아는데 뭐 맞아. 저 사람이 우리 편의를 많이 봐주고. 어 맞아. 사실 이게 서블렛의 장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그 렌트에서 얻게 되는. 그치 그치. 예. 그리고 코로나의 장점까지. 위치가 너무 좋아. 미쳤다. 그냥 3분. 여기서까지 JDM의 도움을 받을 줄이야. 그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집 얘기를 꺼내고 목사님이 갑자기. 잠깐만. 아니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말을 멈추시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.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을 하시면서 하루만 지났어도 이분들 갔잖아. 그치.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을 도와야 돼. 어 맞아. 진짜 베풀면서 살아야 돼. 하나가 또 마무리가 되네요. 그 그 떼갈 수 있는 거 다 떼간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정우에게 주방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? 치우는 것까지 보고.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은 여기는 식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. 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여기도 식탁이 많이 낮아. 그러니까 이게 밥 먹기 용이한 높이가 아니야. 여기는 약간 뭐랄까 겉멋 허세. 그렇지. 저기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때지. 얘는 그런 용도 아니라는 거지. 아니 중고로 샀는데 드라이버를 안 줬어. 육각 렌치가 없어가지고 이 육각 렌치에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돌리고 있어. 문신이 불을 켜듯이.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. 방법이 하나가 있어. 뭐? 얘를 깎아가지고 좀 더 넓히는 거.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? 어떻게? 장갑 끼고 손으로 돌려봐야지 그러면.
아, 오케이. 여기까지. 걔네들 말이 맞았어. 조립은 쉬워. 조립은 쉬운 게 맞아. 도구가 있는 사람에게 도구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암시했지. 너무 공부가 없이 살았어. 그건 맞아. 전동 드릴 같은 거 좀. 그래, 아버님 그 전동 드릴 있었을 때 얼마나 해체가 쉬웠는데. 아버님 최고. 그게 사이즈가 맞아? 육각이지. 아니 그 사이즈가 맞는다고? 돌아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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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아가네? 미쳤다. 플라스틱이 연질 플라스틱이라서 힘을 받으면서 들어간다. 와 대박. 오빠. 까졌지? 떼지 마, 떼지 마. 안 떼도 돼. 다 까졌거든. 끝에 이렇게 살짝 벗겼어. 1m 벗겨진 줄 알았네. 1m면은 1m에서 머리야 여기서. 집에 공구가 없을 때 생기는 상처입니다. 마데카 소리랑 헤일밴드 붙여줄게. 그것도 껄껄 리스트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가져올 걸. 이 영광의 상처를 남기고. 완성. 아, 짝짝. 서인 남자가 올라가도 두려움만 이기면 괜찮은. 와 식탁 생겼다. 우리에겐 너무 높이 달려 있는 거울. 자, 먹을 거 하나. 프레스토 카드입니다. 프레스토가 빠르다는 뜻이지? 몰라. 뭐야? 모뎀이 진짜 크다. 빙이 그 찾았어? 됐네? 됐다. 됐다. 된다. 아, 쓸어야 돼, 한 번, 진짜. 왜 오라 그랬어? 왜 오라 그랬냐고. 오빠 여기 혹시 닦았어? 거기 안 닦았어. 아 그래? 이거 닦고 사 수건을 여기 안 돼? 같이 인터뷰하기 참 힘드네요. 그쵸? 오늘은 슬리핑 뷰티를 연주해볼까 해요. 아니, 그렇게 하면 느끼해서 아무도 안 본다니까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참 철이 없었죠. 커피 좋아한다고 에티오피아까지 유학을 가다니. 자연스럽게 해야지, 자연스럽게. 아니면은 그 많이 못했는 것처럼 진짜 담백하게 하던지. 나